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welcome all of you again this evening. Now we will start the closing ceremony for Ombudsman Global Conference. Now the farewell speech will be delivered by the chairman of the ACRC of Korea. Would you please welcome Mr. Chairman?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이사 및 회원 옴부즈만 여러분, 세계 옴부즈만협회 집행위원회원 및 회원 옴부즈만 여러분, 주한 각국 대사관에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 옴부즈만 기관 관계자와 기타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의 막을 이제 내리려 합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에서 참가해 주신 옴부즈만님들의 열정적인 발표와 토론 덕분에 각국 옴부즈만의 다양한 제도와 활동들에 대해 매우 소상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이 국민의 삶과 어떻게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과 영향을 끼치며 활동해 왔는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본 아주 진지하고 생산적인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고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옴부즈만은 사회의 정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꾸준히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20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옴부즈만의 기능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과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사람에 의한 제도이자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틀 동안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세션별 주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청중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해주신 연사로 참석해주신 동료 옴부즈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유한 다양한 옴부즈만의 경험과 제도들은 향후 각 옴부즈만의 발전과 기능 보완에 많은 시사점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옴부즈만 협회와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의 회원으로서 옴부즈만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옴부즈만 기능 강화와 확산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국의 옴부즈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을 오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Chairman. I would like to send a special thanks to the speakers and chairs for their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success of the conference. Many thanks also go to the participants for their active participation for the fruitful and productive discussion. Now we will have a photo session with the International Ombudsman, representatives, invited guests, and the ACRC senior officials. Please come forward and join us to take pictures.